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에서 저희들과 함께 촛불 대집회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눈인사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저희들 부스 차려놓고서 여러 가지 커피 서비스까지 저희들 했었는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 그 촛불 집회에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부터 좀 전달해 주시죠. 북한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 우리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군이 NLL을 침범해서요. 서로 간에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상선입니다. NLL 북부 한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러한 우리 합참에 오늘 3시경인 것 같아요. 3시 40분인가요? 그러나 또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또 NLL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습니다. 상호 간에 지금 서로 간에 침범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주 상당한 큰 우려가 듭니다. 며칠 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 국지전이 확대되고 지역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쟁이란 건 그런 거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이거 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외교적으로 대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진짜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김봉진의 여론조사에서 NBS 여론조사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약 70%의 국민이 안보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고요. 또 경제에 직결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런 형태에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미국과 한미동맹도 굳건히 해야겠습니다만 힘으로만 군사적으로만 억압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 진짜 큰 우려가 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난 주말 열렸던 전국 집중집회죠. 촛불 대행진, 촛불 항전 집회라고 또 국민주권 혁명의 날이다 라는 이유로 많이 들렸는데요. 이 문제를 갖고서 오늘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멘트 뉴스 제가 말씀드리고요.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이후에 우리 그날 참여했었던 우리 기자들이 있죠. 박예슬 기자, 김병삼 기자 두 분이 나오셔서 직접 출연하셔서 그 현장에서 취재한 것, 또 목격담, 동영상, 사진, 컷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또 거기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할 문제도 나타난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우리 박예슬 앵커와 김병상 기자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경에는 그날 집회를 주관한 측이죠. 변희재 안진걸 두 분이 나오셔서 집회에 대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 주관한 분들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우리 대중들의 분노와 대중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민심은 어땠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향후 다른 이후 집회에도 우리가 연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안진걸 변희재 소장 변희재 대표 두 분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채팅방에 그날 집회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두 분들께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함께 논의하는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의 집회 주관자들이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집회에서 느꼈던 점들을 채팅방에 가감 없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NLL 부근에서의 아주 간접적인 충돌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집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토요일 날 집회 이전에 이것이 반정부 집회는 대통령실 명의로 발표된 겁니다. 대통령실 명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거죠. 반정부 집회다. 그리고 헌정한 반정부 집회를 하면 안 된다. 헌정 질서를 유린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자 살며시 그 발언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촛불 국민들의 이 집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정부 집회다. 자신을 반대하면 다 반정부입니까? 뭐 반정부는 반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반대하는 집회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인가요? 이 얘기는 우리 박예슬의 민심 톡, 그리고 박상민 뉴스 클래스, 또 안진걸 변희재 특별 출연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11월 5일 날 학생의 날이죠. 이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인 촛불 집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것까지 조직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헌정 질서 무너뜨리는 거짓 선동으로 학생을 동원한다. 여기 대표를 통진당 관계자들 아주 흔한 수법이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우리 중고생들을 격리하고 또 그 집회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진당 얘기를 꺼내면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싸웠죠. 윤석열 차에 대해서. 이제는 11월 5일 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보다 못해 거리로 나오는 문제까지도 우격다짐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뭐 통진당 하니까 또 뭐 주사파입니까? 또 중고생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 정말 한심합니다. 이들이 왜 중고생들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것이 나오면은 학생들이 나오면은 뭐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왜곡시키더니 이제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동으로 학생들이 나온다 동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고 박상민 뉴스 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이제 7%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야당 탄압만 하려고 그래요. 전직 장관 구속시키고요.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든지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민생은 내팽개치고 싸움만 거리느냐, 정쟁만 거느냐. 이 서민들의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이죠. 이 세입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 또 인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8%입니다. 자, 전세대출 자금 빌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자가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어난다. 사는 문제, 주거의 문제, 이 문제까지도 국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 올리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대책은 무엇이다. 금융권만 지금 엄청나게 돈 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은행권 보너스가 뭐 1000%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제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판에. 힘들어서 굶어죽는 사람도 생기고 배불리 돈 더 가져가는 사람 생기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예상됩니다. 이거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더 예상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민생,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예정되어 있죠. 오늘 국감이 마무리되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 시정연설 거부하는지 문제하고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을 압수수색하고요. 하려다 못했죠. 또 탄압하고요. 또 관계자들 갑자기 현행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전직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요. 자, 민주당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끝이 겨냥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이 기업 자금의 동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사채가 바닥나고 회사채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업의 돈을 한마디로 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돈을 안 빌려주고 하려고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게 안 되는 거.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진태라는 강원도 지사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거의 부도 사태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지급 보증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강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 보증을 못 하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것이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무지막지하게 심각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무 관계장관회의를 급히 해서요. 50조의 자금을 방출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제신문에서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겁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부터 흔들립니다. 그럼 대기업까지 흔들립니다. 자, 하여튼 여기 한전체가 또 문제가 되죠. 한전도 지금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탄원전 때리기. 여기에 올인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것이 한전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을 영향을 미칠 건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탄원전, 탄원전만 외쳤어요. 그냥. 김진태 강원도 지급 보증 못하겠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시장의 문제. 아니, 기업이 이제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연쇄부도입니다.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문제. 우리 저 박예슬의 민심톡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날리면 투가 떴습니다. 이 국민을 청각 테스트하더니 이제는 시각 테스트까지 합니다. 저희 우리 촛불 집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15,000입니까? 15,000명입니까? 그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촛불대회 주관자 측에서는 부스까지 만들어주고요. 기자들한테 박수도 보내고 제가 기억합니다. 잘 좀 보도해달라고. 근데 이 집회를 15,000명이 모였대요. 야, 진짜. 전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한겨레 경향까지도 마찬가지. 한겨레는 끝 말미에 가서 30만이 모인 것 같다고 주최 측에서 발표했다. 마지막에 가서 조금 늦었어요. 오마이뉴스도 얼마나 모였다고 보도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하나만 그래도 시청 앞에서 성내문까지 길이 이어졌다. KBS, MBC, 뭐 노컷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은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프레임을 더 씌웠습니다. 진보와 보수 집회가 열려서 교통이 혼잡했다. 우리 기대했습니다. 기대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 박예슬의 민심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비라고 아십니까? 법비. 이게 일제 식민지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법법자에다 그 도적할 때 빗자를 쓰는 겁니다. 일제 제국주의 정권은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까지 침략하면서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마음대로. 뭐 치안유지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을 그냥 올가매서 고문으로 죽였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서 그 법대로 행했습니다. 법 위반이라고, 법치주의라고요. 예? 일제 식민지 치하, 중국 침략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법비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법비, 법과 도적, 법의 기반이 돼서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도적입니다. 법으로 위장해서 법의 지배성을 강화하는 구태입니다. 윤석열의 법치가 법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압수수색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구속영장 치고 법원까지 이제는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말이죠. 전직 국방부 장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을 쳤습니다. 아니 그 자료 지금 있잖아요. 국방부에 그 파일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욱 전 장관이 도망칩니까? 이 법비의 실태 아닙니까? 김용 부원장, 여러분 정치자금 여러 번 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A씨를 줘요. 그 다음에 정모씨를 줘요. 그 다음에 유동규를 줘요. 그 다음에 김용을 줬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정치자금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개돈 뭐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예? 정치자금을 몰래 만나서 주는 거지. 예? 아무도 모르게 007 가방에 담아왔고. 아,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이걸 구속을 영장 신청하라고 법원에서 이걸 구속을 시켰어요. 아,
판사님들, 검찰 이렇게 무서우십니까? 예? 하여튼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라는 브라질의 룰라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다큐로. 그 생각이 정말 납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쌀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회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담요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